아주 오래 전이에요. 자, 중국에서 우리 성도 중에서 의사를 하신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중국 의사 자격증이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이 간병이었습니다. 남자 간병도 필요하죠. 힘이 좋으니까. 예, 덩치 큰 체력 좋은 그런 환자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환자 보는 일이 수월하지가 않죠. 그래서 간병을 하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가족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속에 참았던 이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누구하고 부딪히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잘 다투시고 그러면서 조그만 일에 화를 내시면서 언성을 높이시고 막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시더니 이분이 뇌출혈이 오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셨는데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이렇게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참 중국에서는 의사의 직위가 대단하죠.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고 다스리는 입장이었는데 한국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하는 입장은 환자의 모든 불편과 푸념과 그 환자로서 그 어려운 그 사람의 이게 힘든 상황까지 다 껴안아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사실 의사나 간병하는 거나 모두가 다 귀한 직업인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 뭐 어느 것이 귀하다 어느 것이 천하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의사 말은 고분고분 잘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는 높이 보는데 간병하는 사람에게는 좀 쉽게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높은 자리, 간병은 낮은 자리라는 이런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내 사람은 높은 자리라고 여겨진 곳에서 낮은 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으로 내려오면 스스로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굉장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이 우주 만물이 시작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뭐 우리 세상에서 환자와 뭐 이런 세상의 직위의 고위와 높낮이 하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고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탄생하실 때 일반 사람이 탄생하는 그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이 먹는 밥통에 누이셔가지고 그렇게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귀한 자리에 황제의 자리에서 대접받으면서 사셨습니까?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도 가장 저주받은 죄수가 처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래의 지위에 비해서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근데 이 한낱 미물 같은 가든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도요,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혈압 올라오지 않으셨고요. 예.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손가락질 하지 아니하시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묵묵히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자기의 낮아지는 거죠. 이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예,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낮아지는 이 모습을, 낮아지는 이 자리,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뒷목 당기고 혈압 올라가고 분노가 차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도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서 이 겸손을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3D 업종이에요. 정말 말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일을 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이런 일터의 환경을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우리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문제 좀 해결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주변 사람들 싹 다 없애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의 요구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바람을 들어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예, 기미가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죠. 4장 23절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잘 사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변에 어떤 좋은 것을 준다는 그 말씀도 항상 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욱이 주시는 말씀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렇게 의사하시다가 간병하시다가 그 자리를 못 견디셔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이 돈 버는 현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이것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저것은 무엇인가? 일일이 그것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와 분노와 여러 가지로 점층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욱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편지를 2장부터 그 내용을 썼는데요. 자, 1절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빌립보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어떻다냐면은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아니야. 이것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보면은 이게 장점을 먼저 보더라고요. 분명히 그 다음부터는 약간 책망하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1절에 보면 너희들 안에는 사랑이 있지 아니하냐, 성령의 교제가 있지 하지 않냐, 긍휼이 있지 않는가, 자비가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죠.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예, 위로가 있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있는 걸 먼저 봅니까? 없는 걸 먼저 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먼저 봅니까? 부족한 점을 먼저 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늘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사는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요새 우리 남편이, 여자들 모임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일을 하는데, 요새 어떻게 그렇게 일이 많이 있고, 어디 가도 그렇게 일당을 높이 쳐줘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번대요. 그래서 몇 달째, 얼마를 벌어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요즘 자기 형편이야. 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떤 분의 표정이 완전히 흑빛이 되죠.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남편은 몇 달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어떨까요? 그냥 땅이 꺼지는 거잖아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잖아요. 아휴, 우리 남편은 지금 몇 달째 돈을 못 가지고 오는데 생각하면, 여러분들 몇 달째 돈 못 벌고 수입이 없는 그 상황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참 지독합니까? 근데 저 사람은 잘 번대요. 너무 부럽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버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 속이 부글부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표시를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있는데, 어쩌다 누구랑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도 내하고 똑같은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랑하는 게 늘 일상이야. 뭐 저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제대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저 사람 말할 때마다 그렇게 자랑이 입에서 툭툭툭툭 나와 하면서 이렇게 마저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약점을 잡고 뒤에서 얘기하려고 시작을 하면 밤을 새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기에. 근데 우리는 또 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또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손발을 짝짝꿍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냥 했더니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죠. 이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까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까요? 이렇게 사는 우리 공동체가.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딴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참 좋겠다, 넉넉해져서 좋겠다,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분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남자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그저께 동창회 갔는데 이제 다시는 안 간다고. 같은 상황인 거죠.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빌립보 교회도 이런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보고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2절에 보시면요, 맨 앞에 뭘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무엇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3절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예,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봤을 때, 자, 무엇을 강조합니까?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됩니까? 마음이.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만 외우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보는 게 그게 이 마음이 편치 않는데 이 마음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한 것을 인해서 그렇게 속이 상하고 속이 끓어 넘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 사랑에 대해 설교를 듣고, 예, 사랑,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만 구절만 읽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매우 즐겁게 여겨질 수가 있고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외우고 그렇게 사는 척, 사랑하는 척, 겸손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게 은근히 기쁜 거잖아요. 이건 뭐죠? 교만이죠.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가장 죄 중에 큰 죄인데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아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 죄 중에 가장 우두머리죠. 교만한 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갔는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위선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녕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부유한 것으로 인해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죠. 왜 다투고 왜 허영이 있습니까? 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 가진 것에 시선이 꽂혀 있어요. 저 사람 잘난 것에 시선이 꽂혀 있어요. 내가 더 잘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온갖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시기가 있어요. 난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픈 게 질투잖아요. 시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 끊임없는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는데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뼛속 깊이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성도는 이 말씀을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이 분노하고 어떤 것에 슬퍼하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 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떠나 있는 생활이 얼마나 무력해지고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신앙하고 싶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제대로 찾아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낮고 낮은 미물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나의 약점은 나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면 내가 그렇죠 하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링컨 대통령이 있었어요. 1800년대 사신 분인데요. 16대 대통령인데 1800년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그 미국에는 흑인을 노예로 부렸어요. 사람을. 그 이제 주인이 노예의 생명까지도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이 링컨이란 대통령이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 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고요. 이 가난한 집에서 이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 연설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이제 1800년대예요. 그 당시에는 신분에 좀 귀천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모두가 다 평등하지만 귀족 뭐 이런 이제 유럽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고 사람의 신분이 어느 귀족 출신인가 어디 출신인가 되게 따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 국회의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약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집이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게 천하 만인에게 알려지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조차 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옆에서 배워서 좀 수선할 줄 아니까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를 뭘로 봐? 뭐 이제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정말 핏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들었는데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비천한 출신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분이 가난한 집 아들이 된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는 귀천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의 약점일지라도 나의 비천한 환경일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주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싫어 저거 싫어 왜 이래 저래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뒤에 보시면 3절 뒤에 보시면은 뭘 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제가 부족합니다. 이 말로 끝나서 안 되는 거죠. 정말 겸손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해? 겸손한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 하시고? 높이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나의 결점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용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결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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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고 싶은 저 사람에게 여러분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구 약점과 결정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예 흉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 이런 점이 좋아 저거 참 훌륭하지 않니? 나도 그걸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각자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흠을 흉을 잡고 뒷담화를 하고 허물을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상대방을 좀 낮추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을 깔아뭉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자,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비천한 것까지도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주위에서 너 이러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인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흉을 보고 허물을 가지고 삼삼오오 지어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허물을 잡고 약점을 잡아서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 나는 이렇게 내가 잘나가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잘나고 싶은 사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알고 그게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험담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그렇게 돼요. 저 사람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잘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이 죄악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지만 뼛속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뼛속까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요. 자, 2장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가 내가 보기에 낮은 자리 같습니까?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도 잠잠하신 모든 것을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모습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허물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고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 상처를 받든 내 말에 뭐가 되든 전혀 신경을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러죠. 나 할 말 했잖아. 내 말 틀렸어? 이거죠. 내 말은 맞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인하여 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자리를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비천함을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낮아지심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디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격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뭐가 부족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마음의 혼란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너는 내 사랑이 그렇게 부족하니?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어떤 사랑을 더 원하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긍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최고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무슨 말 한들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비난한들 조롱한들 그것이 뭐 그리 대수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말의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의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 사랑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니? 내가 너를 인정하는 그 하나로 너 만족하지 못하니?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나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니?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것을 배워가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